열심히 애국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이은택 동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기 저는 대구에 두 번째로 옵니다. 여기. 그럼 몇 년 전에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서 사회 공무원 연금법부터 해가지고 5대학을 청산하는 임무를 주고 해외에 나갔었는데 유승민이가 뭐를 했냐면요. 저 강주, 전라도 강주에 아세아 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5조 8천억짜리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야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승민 사무실에 저희가 아마 난리 비슷한 거를 치러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마음이나 여기에 서 있는 저나 다 한 가지예요. 잊지 못할 3월 10일에 탄핵에 대해서 여기는 그 날에 그 악몽을 잊으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제3차 구속영장까지 그동안에 제 명이 하나도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당할 어떤 근거가 있다면 탄핵이 되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의 저 문재인 정부가 늘 입에 오르내리는 정의, 민주 그들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죽었고 민주주의는 침몰된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이 된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침몰이 된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3월 10일 날에 아마 헌재 앞에서 모두 다 계셨죠? 저기 저 뒤에 계시는 양산에 계시는 분은 정경들한테 어깨가 다 파열이 돼가지고 버스에 실려서 내려가신 분도 와 계십니다. 지금 3월 10일 이후에 5월 9일 대선을 우리는 참패를 거듭하고 지금의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광화문에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떨어뜨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 갔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따라서 갔던 기자가 형편없이 저 터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한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 이런 노예가 세상에 어디 없고 그들이 늘 외치는 미국의 속국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올려서 기존의 대통령들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5천만을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막아서는 안 됐었었고 지금의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 죽이기에 발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 북한의 JSA라고 해가지고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양국의 5km 비무장지대에서 총탄 6발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오총성이라는 북한의 군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군인의 몸에서 뭐가 나온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어르신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간다, 전교조의 교육을 받아서 자경화가 됐다 이런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아이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점이 별로 없어요. 저 막말씀을 들 좀 막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부터 좀 그냥 싸가지 없는 얘기를 좀 드리면요. 좌파들이 아이들을 좌경화를 시킬 때 우리는 눈 뜨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김종대라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김종대의 온갖 비난을 다하고 정의당 탈퇴를 한다고 했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젊은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정교조의 교육을 받았다 해서 공산사회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국 소수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사회주의는 잘못된 체제라는 걸 알아요. 원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올라선 게 아닙니다.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탄핵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보수의 성지라고 했던 대구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젯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하소연도 하고 싶었지만 기존에 올라오신 분들 충분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구에서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만약에 최순실의 25년 징역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 징역이 대법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출발해 주시면 충분하게 서울까지 수백만이 모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는 8년을 먹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는 징역 8년을 먹었어요. 대통령과 친문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이가 25년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25년을 왜 때린다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때리기 위해서 최순실이한테 25년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여자의 몸으로 세계 각국에 언제 한번 편한 밥을 못 드시면서 해외로 들락날락한 대통령이 무기징역감이면 양심수라고 저들이 떠버리는 이석기는 사형감이겠죠. 이석기와 한상균이가 양심수면 대한민국의 구치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석기와 한상균이가 불법 폭력 시위의 이석기, 한상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 아로 조직의 경기 동부 연합의 지부장 이석기가 양심수라면 지금의 구치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석기가 8년이라면 최순실의 25년에 가당합니까? 나라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석기가 양심수면 지금의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허영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이들은 이 순간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은 좌익이 장악을 했고 교육부도 좌익이 장악을 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좌익들이 장악을 했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 이렇게 대구의 보수의 선지인 대구에 여러분들이 정말 할 일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열정대로 우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기 싶은 말씀들이에요.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돌아가시면 내 아이들은 촛불을 들고 강화문에 나간 적이 없는지 내 아이들은 5월 9일 대선에 문재인을 찍은 적이 없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5개 지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려요. 5개 지역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민노총처럼
민노총처럼 하지는 못해도 민노총 비슷하게라도 아마자 청와대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집회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던 아로 조직의 이 새끼를 양심수라고 떠버리는 인간들이 지금 청계천에 가면 온 내일 밤 이 새끼를 석방하라고,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이 새끼를 석방하라고 간담을 서늘케 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폼내고 멋을 피우고 언제까지 그런 집회를 과행해야 되는지 도무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쇠파일 뿔은 들지 못해도 우리의 정의로운 양심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왜 우리는 한 번쯤 청와대 앞에도 못 가보는지 저는 좌파를 욕하기 전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무기 징역이라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형이 내려진다면 말로만 대구야 보수의 성지가 아닌 행동하는 보수의 국민들밖에 서울로 상경해 주신다면 저희도 기꺼이 이 여러분들의 대열 속에서 같이 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서울에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연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조금 남겨두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은택 동기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